자, 수업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맨 처음에 우리 보건행정이지만 공중보건의 개념 들어가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할 거냐면 우리가 맨 처음에 공중보건의 개념 들어갈 거고 그 다음에 건강의 개념이 들어갑니다. 건강의 개념. 그리고 보건행정 있잖아요. 그래서 행정의 개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보건자가 빠진 그럼 행정이 뭔데? 그래서 행정의 개념 들어갈 거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보건행정의 개념이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순서로 갈 겁니다. 일단 보건행정, 공중보건이요. 공중보건. 공중보건 개념 하면은 제일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몇 사람 나와요? 윈슬로우 교수 나옵니다. 윈슬로우 교수. 그 다음에 디스렐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디스렐리. 요분도 머릿속에 좀 기억을 해두시는데 일단 윈슬로우 교수 하면은 공중보건의 개념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조직적인 지역사의 노력으로 조직적인 지역사의 노력으로 그 다음에 생명을 연장하고 건강을 증진시키는 무슨적? 무슨적? 신체적 그리고 사회적 정신적 정신적인 기술이자 과학이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여기서 외우실 거는 신체적, 정신적 이것도 외우시고 조직적인 지역사 이거 외우셔야 됐죠. 조직적인 지역사에 하면은 크게 다섯 개 썼습니다. 모두 키워드만 좀 외워라 라고 표현했는데 그게 뭐 있었냐면 하나가 전염병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네가 잘못한 거 아니야? 이러면서 개인 위생교육을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저는 뭐라 그래요? 환경이 잘못됐어요 라고 표현을 할 거예요. 환경. 자 그렇거나 저렇거나 어디로 가야 된다고? 병원에 가야 되겠지. 그래서 의료의 조직화 또는 간호봉사의 조직화 있었습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는 사회제도 개선이죠. 그렇죠? 그래서 제도 개선. 이렇게 요 단어들은 좀 기억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요 부분이 시험 문제가 나오다 나오다 약간 꼬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요거 정확히 키워드만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누가 채택을 했어요? WHO가 몇 차 때 채택을 했어요? 25차 때 채택을 했다. 자, 근데 디스렐리입니다. 자, 디스렐리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공중보건에서 대해서 아는 거는 정치가의 제1 임무이다 라고 표현했어요. 모든 정치가들은 공중보건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디스렐리도 좀 알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것도 아주 합시다. 아스톤. 있습니다. 아스톤. 아스톤은 단계를 얘기했죠. 공중보건의 단계. 그래서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를 얘기를 했습니다. 1단계 뭘까요? 산업보건 대조시기. 자, 2단계. 개인위생 중점시기. 3단계. 치료의학 전성기. 4단계는 신공중보건 단계. 그래서 지금 현재는 신공중보건 단계로 가고 있습니다. 그럼 공중보건하고 신공중보건의 차이가 뭔데? 자, 뭘 썼어요? 공중보건은 그러니까 둘 다 다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건 맞아.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데 훨씬 집단이 큰 게 공중보건이야. 말 그대로 국가에서 국민들에게 뭔가를 베푸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상의 하단식의 사업이다 라고 표현한 데 비해서 신공중보건은 집단은 집단인데 집단의 규모가 좀 작아요. 그래서 지역사회죠. 지역사회 포커스를 뒀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우리 지역사회에서는 이런 사업하겠습니다라고 위로 올려요. 그래서 이걸 우리 뭐라고 하냐면 하의 상단식의 사업이다라고 표현했고요. 그것뿐이 아니라 말 그대로 지역사회에서 환경도 바꾸는 거고 그다음에 또 개인의 생활 습관도 바꾸는 거죠. 결국 생활 습관도 바꾸고 환경도 바꾸니까 그 지역은 건강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신공중보건 단계. 그래서 아스톤 얘기도 했고 일단 여기까지 줄 좀 쳐볼까요? 자, 최근 14쪽이고요. 거기 보시면 공중보건의 개념, 윈슬로우 교수 나옵니다. 조직적인 지역사회 노력을 통해서 질병을 예방하고 수명을 연장하고 신체적, 정신적 효율을 증진시키는 기술이자 과학이다 라고 표현했어요. 자, 그러면 공중보건의 궁극적인 목적은 뭘까요? 공중보건의 궁극적인 목적, 요 중에서 단어 찾아보세요. 수명 연장이에요. 수명 연장. 이게 궁극적인 목적이다라고 보시면 돼. 그러기 위해서 지역사회는 어떻게 노력을 해야 되냐면 밑에 실력업이 있을 겁니다. 이거 순서는 없지만 이렇게 외우면 좀 팁이 된다라고 표현했고요. 2번에 감염병 관리. 그래서 우리는 네 잘못 아니야? 개인위생 교육. 그랬더니 저는 환경이 잘못됐어요라고 환경위생 개선을 얘기를 하는 거고
4번에 이렇거나 저렇거나 병원에 가자. 그래서 의료의 조직화, 간호봉사의 조직화. 근데 이거 신경 쓰라 그랬죠? 자, 의료의 조직화인데 앞에 꾸미는 말을 보세요. 질병의 조기 진단 및 치료를 위한 의료의 조직화야. 그런데 질병의 조기 진단 및 치료를 위한 간호의 조직화라면 틀린 겁니다. 그렇게 한번 시험에 나온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진단 및 치료를 위한 의료의 조직화고 간호는 봉사의 조직화야. 또는 간호 사업의 조직화해도 맞습니다. 사업이라고 한번 또 예전에 시험에 나온 적이 있어서. 그다음에 다섯 번째 보시면